안녕하세요. 부산 사직동에서 자동차 광택 코팅, 선팅, 언더 코팅, 블랙박스 잘하는 A1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무슨 차냐? 벤츠 차량인데요. 벤츠 GLE 차량입니다. 프론트 범퍼 쪽 조금 이상하죠? 센서 쪽, 범퍼 쪽, 라이트 쪽 이렇게 손상이 있는데요. 센서가 조금은 살짝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범퍼 교환해야 됩니다. 손상이 조금 큽니다. 그리고 라이트 PPF 필름을 붙여놔서 그나마 조금 다쳤는데요. 그래도 조금 손상이 있습니다. 범퍼 교환. 라이트는 복원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원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단차가 조금 발생한 것 같은데요. 이리저리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합니다. 벤츠 GLE 차량 이제 수리가 완료되어서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피부과 넘어가서 디테일링 세차 쫙 해가지고 나가면은 뭐 멋있죠? 깨끗합니다. 어저께 조금 힘들었어요. 색상이 그렇게 자주 있는 색상이 아니다 보니까 색상 맞추는데 조금 힘들었는데요. 볼 때마다 자연광, LED광, 뭐 형광등광마다 전부 다 조금씩 색상이 틀린 색상이었어요. 한 이쯤에서 보시면 이렇게도 색상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보닛이 조금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색상을 맞출 때 항상 서서 이렇게 맞추는데요. 앉아서 볼 때하고 서서 볼 때하고 색상이 조금 틀린 감이 있는 차량입니다. 프론트 범퍼 교환했던 차량이고요. 깔끔하게 교체해서 상처 있던 부분들 깨끗하게 없어졌고요. 라이트 저희 업체 전매 특허 렌즈 복원 깨끗하게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라이트까지 교체를 하게 되면은 물자 갈증 요금이 200만원이 넘어가서 범퍼 한 개만 교체했어요. 그리고 라이트는 복원해서 200만원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완료 지었고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센터 가시면 전부 다 교환이에요. 라이트 교환하고 범퍼 교환하고 이러면 4,500만원 그냥 나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려 쓸 수 있는 거를 살려 쓰시고 범퍼는 정 안 되는 게 교환하셔서 200만원 안쪽으로 딱 잡으면 됩니다. 수리 잘 되었습니다. 출고해 볼게요.